보마. 다음은 훈구화제. 훈구화제는 일단은 체감 보장, 자녀 보험, 일단 아이 49, 기타 부정맥 1,000만 원 넣어드렸고요. 3대 암통원비도 52만 원까지, 표적 항암, 항암 방사선도 올라갔어요. 삐, 어린이보 35세까지 그전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고요. 삐, 자녀보험 감액 없이 5% 할인도 받을 수가 있고요. 이런 건 뭐 그전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아이 49 1,000만 원까지 나이가 불문하고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1,000만 원까지. 근데 이제 한화에서도 4,000만 원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 49 2,000만 원까지 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부정맥 같은 경우 매우 신중하고 보험금 잘 받고 확률적으로 높은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도 니즈 환기이기 때문에 3대 통원비도 3대 통원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암, 뇌, 심근경색 연 30회로 통원비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아니네요. 요거는 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만성 이제 질환, 네, 이런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여기 보시는 3대 통원비 표준체도 가입이 된다는 거. 지금은 항암 통원 시대예요. 항암 통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훈구화제도 일단은 꿈의 암 치료비, 여기 보면 아까 똑같죠. 중성자 뭐 양성자 예, 이런 거 가속기 이런 것도 내용 나오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비, 일단은 거의 보시면 빨리 완치가 되고 일단은 치료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인데 그 외에는 완치율이 빠르다. 그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치료 후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거죠. 바로 귀가 되고요. 단 중요한 건 아직 급여 부분.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치료 횟수는 약 12회, 사채도 5,000만 원인데요. 실손은 안 되죠. 암진단비로 커버해야 되는데 훈구용에서 항암치료가 5,000만 원, 통원비용이 52만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항암치료비도 제2의 암진단비이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. 훈구화제 통원비도 이렇게 해서 타 손보다 없는 종합병원 암통원, 그리고 유병자도 3대 통원, 다양한 선택의 폭까지, 폭넓은 보장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통원비, 암진단비, 유사암, 항암치료 이 모든 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만원 이상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요. 하지만 브랜드나 보험은 지급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 외에는 뭐 그래도 나름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. 네, 3,600만원까지 암 통원비, 그리고 2대 암 뇌심 통원비 52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. 그전부터 암이나 2대 질병 통원비 나왔다고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 뭐 유튜버님께서 진단비로 받으면 되지 이거 통화 얼마나 많이 한다고 뒤에 저를 무시했어요. 근데 지금은 세상이 입원을 안하고 통원으로 치료하더라. 그래서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원비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국의 수수비도 1등이기 때문에 수수비도 매우 많이 중요하죠.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도 백내장, 척추, 치해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해서 수수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DB나 아니면 1호종 수술비, 18종보다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죠. 일단은 뭐 수술 행위에 따라서, 근데 여기는 수술 코드에 따라서, 여기 절제 절단 뒤에 조장인데 여기는 흡입천자 비관연도 가능. 이건 장점이 하나 있어요. 근데 비급여 급여 다 보장이 되지만 급여만 되고 매회 되지만 여기는 연간 1회, 이게 매우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1호종 수술비 회당 지급받을 수 있는 훈구화제가 이런 게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전에 수수비 18종이나 1호종 많이 제가 비교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한번 쑥 해서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